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6월 27일 화요일 수익 106만 1960원, 누적 수익 1155만 9900원, 누적 수익 385.3% 달성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개인 일정상 하루 쉬었고요. 오늘 좀 기쁜 날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최고 수익이 1130만 원대였는데 오늘 최고 수익을 갱신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전에 한번 손실이 제법 크게 있었는데 이것을 무난하게 다 만회해냈다는 것이 저한테 아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기쁜 날입니다. 자,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자면요. 자, 제가 매수로 접근했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가 다 전환됐지 않습니까? 상승으로. 30분 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인근부터 제가 매매를 시작했는데, 자, 어떤 시청자께서 여기서 매도 들어가면 어떻게 했느냐 하셨는데, 제가 답변하기 전에 그분 나가셨어요. 일단 매도했으면 먹긴 먹었겠죠. 하지만 역추세거든요. 자, 제대로 못했다면 손실이 크겠죠. 자, 저는 기준이 정배열일 때, 이렇게 정배열일 때, 매수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이 뭐가 있냐면요. 이런 부위에서 이렇게 자꾸 밀리지 않습니까? 저항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법 큰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 자꾸 하방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매수, 상단 돌파할 때또 매수, 눌릴 때 잠깐 매수, 이렇게 다 들어갔었거든요, 오늘. 자, 그래서 제법 큰 수익이 났는데요. 자, 44달러 단기적으로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힘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세대로 매매를 하셔라. 그것이 역추세보다 훨씬 수익 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제가 요즘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 물론 신고가 막 하고 하지만 흔들림이 많은 지금 변곡점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랠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장과 소외된 종목들, 그러니까 우량주로 접근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권유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별주의 거의 최고점에 가까운 지점에서 그 주가가 고점대인지 공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방송에 올려놨습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기에 최근에 시황과 종목 상담했던 종목들은 어떻게 바뀌는지 추이를 쭉, 그래도 방송을 좀 해놓으면 여러분들 연결해서 보시면 많이 도움될 것 같아서 제가 방송을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닥터 KTV 유튜브에서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수익 공개뿐만 아니라 주식 기초 강의, 주식 생초보 탈출기, 실전 매매 방송 등 다양한 공부거리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좀 내셔서 공부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고점 44달러 쉽게 잘못 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릴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자, 저는 여기서 오늘 매매를 마감했거든요. 페이스 좋게 수익을 많이 올려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계속해서 페이스 좋게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키는 매매했습니다. 그럼 전또 내일 오후 8시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